1865년 1월 미국 오마하주 북쪽의 미주리 강에서 버트랜드 호가 침몰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68년 이 배를 인양하게 됐는데 배 안엔 그 당시의 통조림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통조림을 따서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물의 모양이나 냄새는 살짝 변하긴 했지만 먹는 데는 이상무, 그러니까 먹어도 좋다고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. 대체 그 비결은 무엇이며 그렇게 오래 뒀다 먹어도 영양가가 있긴 한 것인지 지금부터 통조림의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진짜 운이 좋으면 이렇게 100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조림은 살코기 참치의 경우 5에서 7년, 양념이 첨가된 통조림의 경우에는 3에서 5년 정도로 그래도 다른 식품에 비하면 보관기간이 꽤 긴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 그래도 조금은 방부제가 들어갔겠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보면 통조림엔 단 1g의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. 통조림은 보통 금속용기에 내용물을 담고 밀봉한 뒤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 급속 냉각해서 만들기 때문에 방부제가 없어도 상온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또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영양은 떨어지겠지 하고 말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기존의 신선식품이나 통조림이나 영양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영양에 끼치는 면이 그냥 생으로 먹느냐 통조림으로 먹느냐 이런 가공 형태보다는 원료의 수확 시기나 가공 시기, 보관 상태 등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일이나 채소는 빛에 노출되면 비타민C가 쉽게 파괴가 되는데 수확 후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한 신선식품보다는 오히려 수확 직후 상태가 제일 좋을 때 만들어진 통조림의 영양 성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 단백질이나 식이섬유, 무기질 등의 영양소는 통조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영양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합니다. 실제로 가을이 제철인 꽁치는 생물보다 오히려 통조림으로 만들었을 때 뼈까지 섭취가 가능해 칼슘 함량도 더 높습니다. 그런데 통조림을 먹다 보면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. 바로 통조림 안에 있는 국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 버려야 하는지 말입니다. 흔히 국물이라고 부르는 이 액체는 물이나 기름으로 된 것이 대부분으로 참치 통조림은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, 꽁치 통조림은 정제수와 천일염을, 황도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 통조림은 물과 설탕 시럽, 꿀 등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. 특히 요리를 할 때 통조림 국물을 잘 사용하면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는데 꽁치나 골뱅이 같은 수산물 통조림 국물은 육수를 낼 때, 황도나 백도 같은 과일 통조림 국물은 화채나 소스를 만들 때, 참치 통조림 기름은 볶음이나 찌개 요리를 할 때 활용하면 좋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통조림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짠 소금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고혈압 환자에게 해로울 수도 있으니 통조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식품 라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때 통조림에서 퓨란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퓨란은 탄수화물인 당과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열처리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. 게다가 휘발성도 강해 통조림 뚜껑을 열고 딱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기다리면 싹 날아간다고 하니 앞으로 통조림을 먹을 때는 뚜껑 열고 10에서 15분, 내 건강을 지키는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